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근데 내년에 파운드리 3나노가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신다면 더 사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그리고 얼마 만에 온 거지 제가? 참 오래된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은 왔었다가 네. 한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네.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뵀는데 무슨 이상 가족 뵀는 줄 알았어요. 맨날 다른 채널에서만 뵙다가. 네. 아예 뭐 요새 좀 뭐 다 주식 하시면 다 비슷하죠 뭐 요새는. 아 그렇죠. 힘들죠. 힘들고 아. 뭐 저도 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특히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좀 기다리시라는 말밖에 좀 못 드려서 거기 좀 네. 죄송하긴 한데 네. 근데 항상 뭐 이런 장이 뭐 저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 여러 번 있었는데 그쵸, 그쵸. 결국엔 이런 장 겪고 나면 또 새로운 스타들은 나와요.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으로 또 잘 타신 분들은 또 많은 돈을 버셨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좌절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떠나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 근데 그러진 마시고 시장에 좀 붙어 계시면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건 아니죠. 네. 충분히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좀 좋아질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조금씩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시청자분들도 저는 좀 이사님 같은 분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 저희 같이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분은 네. 이제 게스트 분을 네. 초대를 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이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손님들도 촬영을 취소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도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도 어쨌든 누군가는 또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걸 한다는 게 뭐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사님이 제가 빙의가 된다면 아 좀 요즘 같은 장에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그 12월 1일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네. 제가 뭐 이런 장을 알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잡았는데 네. 어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내일 또 오랜만에 김 작가님 만나서 좀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장이 폭락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아, 이게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네.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제가 그쵸, 무슨 그쵸. 얘기를 한다고 사실 귀에 들어올 상황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 뭐 이런 상황은 또 앞으로도 와요. 네. 오는 거니까 회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뭐 제 할 일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뭐 욕을 먹더라도 좀 네. 끝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또 이제 시청자분들 함께하는 이제 종목 시간이 저희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사님께서 질문 고르시고 답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네. 저기 김민주님이 그 엔터업종 물어봤는데 사실 그래도 엔터업종은 뭐 물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빠지면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쵸. 그래도 다른 업종 갖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엔터업종 한번 제가 볼까요? 여기 어떤 걸 물어보시면 대부분 이제 하이브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주가 차트인데 진짜 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이 자체가 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일단 왜 이렇게 빠지냐면 미국의 금리가 좀 튀잖아요.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그럼 금리와 성장주는 약간 좀 반대로 가거든요. 네. 금리 오르면 성장주. 그래서 지금 한 4%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가 안 올랐으면 안 빠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 상황에서 좀 빠지다 보니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고성장주 누가 네. 봐도 지금 내년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잖아요. 또 여기에 NFT인가요 요새? 네, 뭐 BTS. 아, 예. 그래서 이게 빠지는 건 뭐 그냥 잘못돼서 빠진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갑니다. 그쵸, 저는 기회 같아요. 오히려 사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고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것도 감안해야 될 과정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왜 더 빠지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바로 나왔던 기업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네. 이게 8% 올라요. 무슨 얘기냐 이제 여기에 좀 약간 양보하는 구간이에요. 낙폭가대주한테. 그럼 이쪽으로 쏠리면 얘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이제 하이브 끝났냐 그게 아니잖아요. 순환매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브는 저는 오히려 걱정할 게 아니라 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찬스가 왔다. 좀 사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게 뭐 SM이나 JYP도 뭐 비슷하죠. 뭐 사실 네. 하이브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엔터업종에 대해서는 뭐 네.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각만 좀 버려주세요. 네.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항상 조정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받을 때 고민하실 건 그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순환매나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전자인 경우에는 더 사는 거고 네. 후자다. 화이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NFT 사업이 뭐가 안 된다. 예. 뭐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멘토에 대해서 뭐 걱정할 이유는 저는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관련주들. 저는 메타버스가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연초부터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는 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게 진짠가? 좀 긴가민가 많이들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코로나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주도주가 돼버렸잖아요. 예, 게임하고 이게 붙어가지고 위메이드가 이제 그걸 열어버린 거죠. 맞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가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 저는 이미 열렸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메타버스랑 가짜 메타버스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뭔데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그냥 걸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늬만. 게임회사도 잘 보셔야 될 게요. NFT로 돈 번다 그랬잖아요. 그걸 돈 못 벌 기업도 나올 거예요. 다 보는 있겠죠, 게 아니에요. 있겠죠, 예. 있겠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 네이버의 제페토는 2억 명 있어요. 근데 네이버처럼 누군가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구분할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아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것만 믿고 하지 마시고 이제 냉정히 관찰을 하시고 걔네 진짜 할 수 있지. 예, 진짜 할 수 있는 그냥 뻥칸지도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맞아 맞아.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가 한번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걸 내가 판단하려면 메타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NFT. 네. 근데 이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 나는 개별 기업 솔직히 모르겠다. 네. 그러면 ETF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선택지는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바이브 컴퍼니나 이런 기업들도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는 급등한 기업들 위주로 물량이 좀 나와요. 그래서 좀 12월에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도 내후년에도 네. 저는 갈 수 있는 테마니까 네. 메타버스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아. 그리고 MZ세대들은 그러니까 뭐 김 작가님도 예전에 저 MZ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그래도 예전 아니 제 세대는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대학교 네. 때 보면은 이제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면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주로 당구 치고 쉬는 시간에 예 네. 노래방 가고 네. 노래방 가고 맞아 맞아 축구하거나 뭐 축구하고 운동, 네. 농구하고 맞아요 그거잖아요. 뭐 그게 다였지 뭐. 근데 지금 세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세대는 PC방 가서 아니면 모바일로 맞아, 맞아. 배틀그라운드 하거나 맞아, 맞아. 포트나이트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친구 집에도 자주 갔어요. 네, 맞아 맞아. 요즘 친구 네,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안 가고 자기 컴퓨터 앉아가지고 채팅하고 그래요. 그 시대인데 네. 한마디로 MZ세대는 그냥 가상세계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메타버스 이제 거기다가 애플이 AR 기기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안경 쓰고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애플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2030년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이폰이 AR 기기가 될 거라고. 오. 예, 이걸로 다 하는 거죠. 대박이다. AR 기기.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어요. 예, 메타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산업을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냥 플랫폼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하려면 하드웨어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네. 삼성전자 왜 좋게 보냐면은 D램하고 파운드를 같이 하거든요. D램도 들어가요 서버에. 네. 근데 그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CPU 있죠. 그거는 비메모리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옛날에 인텔인데 요즘에는 누가 하죠? 인텔도 있지만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뭐 퀄컴도 하고 이제는 맞아, 애플도 맞아. 지가 만들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주죠 그거를? TSMC가.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번에 미국에 공장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을 봤을 때 삼성이 거기서 수주를 영원히 못 받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쟁으로 가니까 네.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 흐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 그냥 무조건 게임 플랫폼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주가도 안 가고 뭐 반영도 안 되니까 에이 그런 거 안 해 막 이럴 수는 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보면 저는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이거 연결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살 기업들 되게 많아요. 요새 LG 노텍이 그래서 가잖아요. 애플 그 AR 기기에 납품할 네. 거라는 이유 때문에 카메라. 예. 네.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한번 계속 공부해 보시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GHH 님이 여러 증권가에서 수치만으로도 끔찍하네. 26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건 맞아요? 2500도 나와요, 요새. 아, 진짜요? 예. 네. 과연 존버마하면 우량주들이 회복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내년 네. 2분기부터는 시장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전망이라는 게 뭐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증권사는 내년에 3600, 700도 봐요. 한 증권사는. 그리고 2600 보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이 좋을 땐 계속 올라가고 이 전망치가 시장이 안 좋으면 원래는 바닥이 2800이었어요, 다. 근데 이번에 장 빠지니까 또 2600까지 낮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제가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증권사에서 저거 한다고 해서 맞춘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26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다음 질문 같아요. 존버만 하면 우량주들이 회복이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수를 떠나서라도. 삼성전자 회복 가능하냐. 예,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네. 근데 그거예요. 네. 우량주들이 회복할지 안 할지는요. 네.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네. 전망. 네.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네. 확장성이 있느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제가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은 해도 삼성전자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라고 단정은 못해요, 사실은. 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메타버스랑 연결이 돼서 저는 10만 전자 간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주면 충분히 간다고 좀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TSMC 혼자만 계속해요, 예를 들면. 그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시나리오는 생각을 하되 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네. 갖고 있는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제일 많이 빠진 섹터가 예를 들면 항공이나 네. 여행 또 뭐죠 뭐 백화점 면세점 아.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못 가죠. 당연히 누가 가겠어요. 그치. 근데 한 몇 달 후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왔다고 해도 네. 치료제는 있고 미드 코로나가 계속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거를 왜냐하면 봉쇄로 못 들어가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더 힘들어져서 아, 그쵸, 그쵸. 힘들어요. 그럼 문재인 맞아, 대통령도 맞아. 얘기했잖아요.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위드 코로나 이게 좀 분위기가 타면서 오미크론 잠잠해지잖아요. 확진자도 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은 다시 열려요. 시간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가 생각이 안 들면 팔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네. 들고 있거나 현금이 네. 좀 있으면 더 사도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틀리더라도 그런 근거를 여러분들이 각각 기업마다 너무 다르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회복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네. 제가 아까 한 예만 보여드릴게요. 롯데케미칼도 보시면 무조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봐보세요. 이 롯데케미칼의 이게 월봉 차트인데. 네.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쳐볼게요.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여기 사면 안 되겠지만 네. 2011년도 이 차화정 장세 때 아. 그분도 결국 회복은 됐어요. 몇 년은 지났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큰 수익은 나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사냐의 문제긴 한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년에 업황에 네.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내년 석유화학 경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을 봐서 그래요. 이게 영원히 회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쵸. 이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을 떠나서요. 더 많이 간 기업도 너무 위메이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가 한번 봐보세요. 지난 몇 년간. 이번에 갔잖아요. 이거 갔으니까 에휴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알거든요. 이게 주가 반에 반토막 났던 기업이에요. 야. 여기 예전에 이제 그 뭐 중국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3만 원 갔다가 보이세요? 네. 만 원까지. 근데 이거 버티신 분은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사실은. 몇 년은 지났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마다 다른 거예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아니면 여행 갈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버티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버티시거나 아니라면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정답을 제가 네. 무조건 이건 갑니다 이렇게 제시는 그렇죠. 못해드리니까. 네, 배현님 저희 실시간 댓글 보고 있고요. 네이버랑 뭐 종목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10개 종목 뭐 먼저 한번 좀 점검만 해보면 그 삼성전자부터 한번 좀 볼까요 저희? 네, 뭐 시가총액 뭐 10위까지 보면 섹터 한 5개 정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못 가긴 하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향은 돌렸어요. 지금 마이크론도 돌렸고 네. DRAM이 지금 업황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4일째 올랐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오르고요. 내리 빠졌어요. 한 네. 4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4일 연속 올라가는데 반도체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네.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좀 다르니까 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네, 내년에 파운드리 3나노가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신다면 네. 더 사는 거고 네. 아유 삼성전자가 뭐 TSMC를 이기겠냐 뭐 그건 난 모르겠다 네. 나는 차라리 확인하고 사겠다 네.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셔야죠 뭐. 그러니까 이 판단은 하시되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아.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높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또 빠진 상황이니까 네. 괜찮다고 보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메모리만 하니까 네. 이사님 하이닉스 보실 동안 지금 시청자 댓글 분 중에 이미용님이 조명 탓인가 두 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죠 라고 하셔서 제가 조명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명인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요새 이제 메모리 기대감으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하이닉스 예전에 여기 그 뭐죠? 모건스탠리가 겨울이 네. 온다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어요. 12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한 30%. 이때는 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사실 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진짜 내가 다시는 반도체 하나 봐라. 뭐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를 단기적으로 맞추고는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는 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공급 업체는 세 개밖에 없는데 네. 그 사실만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악재는 반도체를 팔아야 된다면 네. 중국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경쟁적으로 이쪽에 뛰어든다. 그러면 이건 좀 악재죠 사실. 큰 악재인데 없잖아요 지금 중국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도 좋고 하이닉스가 PBR이 1.2배거든요. 마이크론이 1.6배예요. 네. 이거 뭔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2등이고 마이크론이 3등인데 3등이 하이닉스보다 더 높아요 밸류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는 비싸거나 하이닉스가 너무 싸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뭐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가 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구간에서. 근데 보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가 빠진 거 대비해서는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그렇게 덜 빠진 네. 건 아니네요. 사실 시장 좋았으면 그렇죠. 많이 갔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맞죠. 올라갔을 분위기인데 네. 그 타이밍에 이제 지수가 꺾여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미 바닥을 치고 돌리는 구간이어가지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네.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아,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배현님 말씀해 주신 네이버. 네, 네이버도 요새 뭐 이게 성장주다 보니까 좀 네. 빠지는데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 왜냐하면 남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해도 연초 대비해서 한번 봐보세요. 안 빠졌네 얘는. 네. 그때 한때 50%까지 급등했었어요. 지금도 30% 올라가 있어요. 연초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인데 네. 네이버는 30%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요새 성장주들이 좀 부진하고 네이버도 어쨌든 시총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쪽을 뭐 살려고는 안 해요. 사람들이. 좀 기다려보자.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쉬는 거지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 데려와야죠. 카카오. 카카오. 네, 근데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는 비슷해졌어요. 상황이 그냥 둘 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사실은 여기잖아요. 규제 이슈. 네. 규제 이슈는 끝나가는데 아무튼 14만 원을 넘어야 이제 뭔가 또 한번 위가 열리는데 그럴 지금 모멘텀은 아직 보이진 않고 카카오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너무 자회사 상장이 많으니까 그게 저는 유일한 악재인 것 같아요. 이 규제 이슈보다 또 내년에 상장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기업들. 그러니까 자꾸 상장시키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주가치가 계속 훼손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그걸 카카오가 다 그냥 가져가면 참 좋은데 그럼 가치가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아마 카뱅이나 그 뭐죠? 카카오페이 상장 안 했으면 벌써 저 16만 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상장하는 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예, 분산되니까. 그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 60조 되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30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장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럼 가치가 더 반영돼서 올라갔을 텐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좀 저는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바닥은 찍었는데 네. 조금 늘어지는 구간. 근데 이제 카카오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 있어요. 해외 쪽에서 하나 터지면 가죠. 터지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약한 게 글로벌 매출이 좀 적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웹툰 제가 좀 놀랬던 게 일본에서 피코마가 1등 하더라고요. 카카오페이. 아, 카카오게. 그리고 동남아에도 진출해 있고, 네. 북미도. 거기서 웹툰 비즈니스가 좀 성공을 해주면, 네. 밸류를 그걸로 땡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성공해주면, 네. 그 물론 이제 상장 이슈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레벨업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걸 봐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어쨌든 해외가 글로벌이 네, 터지면 맞아. 터지는 건데 그럼 둘 중에는 네이버 더 좋게 보시는 거죠? 현재 현재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는 상장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둘 다 사실은 그 카카오도 네. 상장만 아니면 자회사 저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괜찮게 보고 그리고 내년에 한번 체크하실 게 이번에 M&A 전문가를 영입했더라고요. 네이버가. 네이버 그 81년생 CEO를 이번에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M&A 전문가예요. 법률 전문가.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M&A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냐면 우리나라 네. 코스닥 중소형주도 잘 보세요. 네. 네이버의 구미에 맞으면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요즘 보니까 네. 카카오 엔터에서는 유튜브 채널들을 인수하죠. 네, 맞아요. 막 그런 경우도 그 유튜브 진용진 채널이라고 머니게임을 했는 채널이 있는데 네. 그 채널을 인수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에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 컨텐츠 시대니까 맞아. 이 회사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걸 확장을 네. 했는데 이제 컨텐츠 시대가 열리니까 아, 컨텐츠 시대로 가니까 HJ 진님이 CJ E&M CJ E&M도 되게 괜찮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아. 요새 물적 분할하면은 그냥 물적 분할. 무조건 빠지는데 네. 이 회사가 미디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너무 싸지만 그거 네. 그거보다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제작사를 이렇게 따로 떼낸 것 같아요. 네. 몇 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CJ는 이제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회사를 제가 상장할지 모르겠고 네. 아직은 상장 계획은 없는데 그게 진정되면 좀 올라오겠지만. 네. 분명히 싼 건 맞는데 물적 분할 이슈가 좀 해소돼야 주가 좀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네. 그거는 전 잘했다고 봐요. 그 미국의 영화 제작사 할리우드 그거 인수했거든요. 1조 원에 엔덴버 콘텐츠인가 네. 예, 그 회사로 인수했는데 그 라라랜드라는 그 영화 제작사예요. 라라랜드 네, 그거 만든 회사입니다. 보셨어요? 전 봤죠. 그 마지막 장면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네. 저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왠지 그 친구랑 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라라랜드 네.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제작사예요. 네. 그래서 그거 인수한 날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갑자기 물적 분할한다고 해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부러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인내해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네. 지금 이미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PBR 이게 지표인데 거의 네. 바닥에 찍혀있어요. 이게 PBR 밴드거든요. 네, 네, 네. 거의 지금 하단부 왔죠. 작년 코로나 때 바닥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팔 이유는 없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근데 이걸 떠나서라도 우리나라 네. 그 미디어 회사들이 요새 보면 네. 드라마 제작사 많이 빠졌어요. 아, 에이스토리 뭐 스튜디오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옥 만든 회사 있죠. 제이콘텐트리도 아니 지옥 하고 1등 했는데 이렇게 폭락해. 이건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너무 투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옥 기대감으로 오른 거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게 꼭지가 돼 버린 거예요. 1등 한 날이에요, 이 날이. 아. 뉴스에 팔아라. 진짜네. 다 던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 지금도 뭐 어쨌든 상위 유지하는데도 네. 던져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기회겠죠 또. 아. 기회는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좀 너무 심해요. 좀 투기적인 매매가.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10일 만에 반토막 난 거네요. 지금 반토막 나버렸어. 그거 너무 심한 거죠. 심하다. 이걸 올리지 말든지 차라리 이럴 거면. 왜냐 여기서 물리신 분만 생기잖아요 사실. 1위 하는 거 보고 사신 분들이 많았겠죠. 네.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리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아요. 미리 오르고 있었어요. 지옥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아니니까 네. 좀 보유를 계속 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지금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기업이고요. 올해도 성과가 좋았어요. 네. 바이오로직스는 보시다시피 지금
한번 월봉 보시면 안 빠졌어요. 여전히 견조하죠. 그러니까 네. 요걸 뭐 걱정할 이유는 없고 5공장, 6공장도 앞으로 지을 거고 네. 이정부 회장이 여기에 집중한다고 했잖아요. 네. CMO 바이오. 그러니까 뭐 그냥 고민 없이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LG화학이죠. 네, LG화학은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이제 그 1월에 상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치 분석해봤지만 상장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완전히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럼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분율이 이제 70 지금 100%거든요. 네네. 근데 LG화학이 이제 상장을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네. 30%가 이제 지분이 나가는 거죠. 그럼 70%인데 네. 보통 지주회사를 30%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30% 할인을 하면은 49%만 반영이 돼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의 49%가 LG화학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75조에서 100조 봐요. 시총을.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상단으로 제가 100조라고 생각해 볼게요. CATL이 300조예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100조의 절반이면 50조잖아요. 50조. 그럼 지금 얼마죠? 절반이면 50조니까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 50조죠. 네. 그러면은 그냥 LG화학에는 에너지 솔루션은 반영은 됐는데 LG화학이 나머지는 또 있잖아요. 뭐가 있죠? 석유화학. 그리고 첨단 소재. LG생명과학. 네. 예를 들어볼까요? 롯데케미칼만 해도 롯데케미칼하고 경쟁사죠. 롯데케미칼이 하면 7, 8조 되거든요. 근데 LG화학이 훨씬 더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되니까 10조 정도 줄 수 있어요. 사실. 석유화학만. 첨단 소재 5조 주고. 그럼 여기서 최소한 한 15조에서 20조 업사이드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15조만 가도 3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90만 원 정도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엄밀히 보면. 상장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논리가 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1월 달에 어쨌든 심리가 되게 중요한 네. 거니까 상장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근데 그게 좀 있어요. 가치랑 무관하게 던져버려요, 기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걱정은 돼요. 근데 그건 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상장 전에 이제 오른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적어도 여긴 지지한다고 봐요. 예, 최소한. 근데 이제 상장 전에는 좀 그래도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니까 기대감으로 좀 한 번은 오를 수는 있는데 상장 후에는 어쨌든 이제 기관들이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 이슈 때문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 동네 삼성 SDI 친구는 좀 어떻게 네, SDI도 요새 되게 부진합니다. 이게 셀업체들이 다 그냥 똑같아요. 주가 안 가는데. 근데 그래도 SDI는 LG화학보다는 좀 낫죠. 이게 네. 분할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편이고 저는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그 3프로에 그 김현수 연구원님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2차전지 전문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올해 소재는 좋았는데 이쪽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예. 근데 내년에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진대요. 네. 그리고 올해 못 갔으니까 네. 그 갭을 좀 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LG화학은 좀 상장 이슈가 있지만 SDI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현님이 김 작가님 계좌는 아직 따뜻하신지 여쭤봐 주셨는데 지금 미지근해졌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지금 미지근해졌습니다. 저라고 뭐 네. 좋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김작가 TV 나왔을 때는 그때 참 좋았죠. 참 좋았는데 그때 계좌가 참. 네. 저 수익을 이제 저는 계산해 하잖아요. 네. 그럼 수익 대비 한 25% 날라갔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블로그에 그러시다고 저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는 블로그인데 그분도 잘하세요. 뭐라고 쓰냐면 6개월치 자기 월급이 날라갔대요.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본인이 뭐 자책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상황이 그런 거 어떡하겠냐. 그래서 또 이 또한 뭐 나는 이겨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 아, 그렇죠. 근데 물론 실제 손실은 아니죠. 평가손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이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하락장에서. 주변에 또 전업 투자자분들도 사실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수익이 나시는 분은 흔하진 않더라고요. 그 트레이딩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막 여기 메타버스 갔다가 옮겨 네. 타시는 분들은 그럼 몇 분 계시죠, 사실 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은 힘들어 하시죠 지금 맞아요. 요즘 장은. 네. 제 아는 자사운용수 대표님이 예전에 굉장히 좋게 봐주신 종목이 골프존 있는데. 아 골프존. 야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제 거 아니고 여러분 아는 네. 분의 그 도움으로 잠깐 그 리조트 같은 별장에 있었는데 네. 그게 골프장 안에 있는 거였어요. 저 골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갔다가 이제 골프장 안에 있는 리조트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왜 골프를 치는지 아, 알겠는 거예요. 예. 골프 요새 그리고 하나의 그냥 트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도하는 데가 20, 30대 분들. 네.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골프도.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네. 코로나 끝나면 사람도 골프 많이 안 칠 것 같다. 맞아. 그렇지만 골프는 이미 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골프도. 아... 예. 그다음 뭐죠? 골프 좀 주가는 괜찮나요? 주가 괜찮죠. 그리고 타고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 아, 지금 비싸지 네, 않아요? 네. 되게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여전히 돈을 잘 버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이제 네. 그렇지만 그 저평가냐 이걸 떠나서라도 네. 어쨌든 오르면 좀 쉬어가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좀 쉬어가겠죠. 한두 달 정도는. 그건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